저희 새가요 라디오 통해서 네. 처음 이야기를 공개해 주신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제목이고 또 어떤 노래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싱글 제목은 광안리라는 곡이에요. 네. 광안리 해변 다들 아시죠? 네. 네. 저희는 밤바다를 생각하고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밤바다에 조금 무덥지만 무더위 속에서 조금 시원한 바다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서 있었던 추억들과 그런 것들을 담은 곡이에요. 네. 바닷가들이 많은데 하필 광안리를 한 이유가 있다면요? 사라랑 제가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는 바다가 딱 광안리였어요. 네.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는 네. 원래 부산 사람이어서요. 광안리에 대한 추억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근데 네. 그 와중 언니가 부산을 딱 한 번 와봤대요. 근데 그 중에 같이 겹치는 바다라는 네. 단어에 떠오른 추억이 광안리로 광안리.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니는 어떤 추억이 있어? 나는 어떤 추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걸 곡을 꼭 만들어야겠다. 만들자. 그래서 광안리라고 곡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광안리라는 교집합이 있었네요. 네. 작업을 하면서 뭔가 노래를 이루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가사도 있고 뭐 그런 뭐 녹음도 있고 뭐 편곡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특히 이 노래에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은 가사를 가장 신경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전달을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그때 저희가 느꼈던 감성, 그다음에 그 만약 바다 내음, 그때 추억들을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섬세한 느낌을 좀 내려고 가사를 되게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가사를 신경 쓰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가사를 잘 나타내려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악기들의 요소나 편곡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제 그때만큼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네, 가사 하면서 편곡까지 네, 좀 네. 결국은 두루두루 다 신경을 썼다. 두루두루 다 신경을 썼다.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이번 새가요 라디오를 위해서 신곡을 미리 들을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또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진짜 여기서 오케이.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새가요 가족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네. 전곡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에 들어주시고 네. 저희 새가요 라디오에서 미리 일부를 라이브로 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레인보우 노트의 광안리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여유로운 일상들 카페와 테라스 부드러운 밤 공기 마치 닿을듯 말듯 잡힐듯 말듯 스쳐 지나가는 네가 너무 그리워 깊어만 가는 너의 추억 나를 어루만져 흘러갔네 나는 바다가 좋아 Casper Radio